잘라주세요. 마늘을 잡고 코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쭉 당겨주고 자 여기 있는 고리가 작아지게 쭉 당겨주고 이제 이 꼬리줄을 숨겨줄 거예요. 마늘에 연결을 해서 지금 실이 앞으로 있죠. 자 여기 빼뜨겠던 코 앞에서 뒤로 입에 뮤비에 쏙 들어가게 자 이렇게 만들고 뒤로 돌려서 꼬리줄을 튼튼하게 아까 여기 꼬리줄 안고 뜬 거 이거는 이따가 딱 잘라주시면 돼요. 이걸 너무 깊이 하시면 이 앞에서 티가 나니까 요거 사슬만 해서 쭉 빼고 이제 한 번만 더 이동할게요. 여기 옆에서 이게 손으로 막 만지는 게 아니라서 요 정도 해서 가위로 자르시면 돼요. 이것도 자를게요. 잘라주시고 이제 삼각형은 완성이에요. 이게 앞면이에요. 앞면, 뒷면 여기 우리 짧은뜨기 쭉 떠서 약간 이렇게 두껍게 됐거든요. 앞뒤 구분 잘 해주시고 이게 앞면 크기가 이게 이렇게 가로로 된 무늬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뜨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 개를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자, 흰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이제 연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가랜드 쭉 연결할 이제 실을 가져오셔서 사슬을 매듭을 짓고 사슬을 10개 떠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제일 처음 떴던 사슬에 빼뜨기 자 이렇게 하면 벽에 걸 수 있는 고리가 된 거예요. 다시 사슬 15개 이렇게 뜨시고 자 여기가 총 17개잖아요. 17개를 다 뜨면 얘네가 모양이 살짝 찌그러져서 이렇게 곡선으로 내려간 것 말고 이렇게 직선으로 된 이 아이들만 여기서 모두 빼뜨기로 이동을 합니다. 이걸 짧은뜨기로 떠보니까 이 모양이 한 칸이 더 넓어져서 이게 빼뜨기가 이쁘더라고요. 이 곡선으로 된 부분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걸었을 때 곡선까지 하니까 이 사이가 이렇게 휘어져서 이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고리 이렇게 이 길이나 요 사이에 사슬을 더 넣을 건데 그 길이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네, 10개 자 10개를 뜨고 이 가랜드 이 사이의 사슬도 원하는 만큼 뜨시면 돼요. 뭐 짧게 하셔도 되고 더 길게 하셔도 되고 그 대신 간격은 똑같이 자 아까 떴던 하늘색도 직선 부분만 연결해야 되니까 뭐 여기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 할게요. 다시 빼뜨기 여기 사슬 10개 했죠. 똑같이 사슬 10개 이제 다른 색깔의 가랜드를 가져와서 다시 빼뜨기 이런 식으로 쭉 가랜드를 여러 개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빼뜨기 하고 여기 간격 사슬 맞춰주고 여기는 제가 15개를 뒀죠. 고리는 10개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해서 올게요. 다 쭉 연결을 하고 사슬 15개 그리고 사슬 10개를 고리까지 만들었어요. 여기서 가위로 잘라주시고 바늘을 빼시고 꼬리줄은 한번 묶어주셔도 되는데 티가 나니까 이 사슬 이 사이로 숨겨줄게요. 꼬리줄은 인형처럼 막 만지는 게 아니라서 사이에다가 두세 번 먼저 이렇게 이동하고 잘라줄게요. 자, 완성이 됐어요. 모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앞모습이 이렇게 사슬이 있고 뒤에는 박음질한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쪽도 똑같이 돗바늘로 제가 이거 한번 알려드렸죠. 여기다가 실을 걸어서 옮기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짧아서 안 되거든요. 바늘을 먼저 꽂고 그리고 나서 바늘을 먼저 꽂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잘라주고 이렇게 고리에 걸어서 쓰시면 돼요. 이게 사이즈가 좀 작아요. 제 손바닥 안에 들어오거든요. 아예 책상이나 화장대 위에 장식하시면 돼요. 더 화려하고 예쁜 건 많은데 이 가랜드가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이제 막 코바늘 시작하신 분들 짧은뜨기 하고 늘려뜨기 조금 익숙해지시면 뭔가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수부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가랜드. 이게 이렇게 걸리는데 중간에 저는 이런 별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했더니 그것도 이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활용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